2차 시 식민지 조선인의 일본 이주와 생활입니다. 1910년 일본은 제국을 확장하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 일제 치하에서 많은 한국인이 생계를 잃고 고향을 뒤로하고 외국 땅으로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견뎠다. 가족들은 견뎠다. 여기 몇 세대에 걸쳐 견뎌낸 한 가족이 있다. 개항과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조선인들의 해외 이주가 본격화됩니다.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 러시아로 간 것이 1860년대부터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으로의 이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보다 다소 늦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식민지가 된 1910년 이후입니다. 식민지가 됐고 식민지민이 그 본국으로 가는데 살기가 편했을 리가 있나요? 식민자들의 철저한 조선인 피식민자 차별, 자이니치의 출발은 시작부터 슬프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일이 이 관동 대학살입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동부 지역에서 진도 7.9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사망자가 10만여 명이었고요. 이재민이 300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동부 지역을 한자로는 관동, 일본어 발음으로는 관토라고 해서 간토 대지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카오스, 혼돈, 무질서의 현장 속에서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최소 수천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소문. 그럼 그 소문 떠들던 인간들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될지 얘기해 줬어? 현재는 없는 게 없는 곳이라면서요. 돈이 있다면야 그렇지. 돈이 없으면 거기서 조선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겪어봐서 알아. 드라마 파친코 4화에서 등장인물 한수가 주인공 선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조선인이 일본에서 산다는 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이 아니라 바다였기 때문인지 조선인들의 일본 이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습니다. 빨라도 1890년대에 나타나고요. 1910년대부터 본격화합니다. 조선인들의 임금이 아무래도 일본인들보다 저렴하고 열악한 곳도 투입이 가능했던 노동력이죠. 단순 노동, 어떤 실이나 천을 짜는 방직공업, 탄을 캐는 광업, 그리고 건설 현장 등에 투입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일본에서 조선인 노동력을 불러들인 이유가 있었다면 반대로 조선에서 보내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조선의 농민들, 특히 제주도와 남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드라마에도 등장하죠. 4화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배에서 선자와 요셉이 만난 조선인들은 광산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광산으로 일하러 갑니다. 회사에서 뱃살도 내주세요. 아니, 그럼 여자들이랑 애들은, 식구들은 안 탔어요? 더 가가 일 잘하면 우리 식구들도 다 불러준다 카데이에. 식민지기 일본에 머물렀던 조선인들의 숫자를 다룬 통계가 있습니다.
191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특정 시기가 있다기보단 그냥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그림입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도항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전쟁 수행을 하면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본격적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인 동원 정책이 추진되고요. 남녀 가릴 것 없이 동원이 됩니다. 강제징용,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1940년이 되면 이미 100만 명을 넘었고 44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이죠. 그때가 되면 190만 명, 20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대단한 게 당시 제국주의 침략 시대 일본도 조선, 만주, 타이완, 사할린 등의 해외 영토로 나간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입니다. 그중 조선에 머물러 일본인이 약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일본으로 간 조선인이 2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 걸 보여줍니다. 특히 경상남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 제주도는 바닷가 바로 건너이기 때문인지 일본으로 건너간 지인, 친척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앞서 드라마 속 한수가 주인공 선자의 일본인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드라마 파친코는 전체 8화 중에서 한 에피소드를 온전히 이 관동대 학살이라는 이 사건에 할당합니다. 조선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어이없게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 지진이 일어나고 혼란이 벌어졌을 때 일본인들에게 괴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어이없는 소문이지만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고.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군중 심리에서 희생양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묘사되듯이 조선인들의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본이 패전한 시점이 지나니 1945년 이후가 되니까 이미 20여 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관동대지진 때 일어났던 이 관동대학살, 조선인들의 학살을 보여주는 것은 인종적 차별과 사회적 억압입니다. 이때 그랬는데 나중이라고 나아졌을까요? 그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조선인의 무리가 낙선したんだって. 아, 근데 개문서까지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수시간은 걸릴하자. 뭐 기다리노? 대다리 시대에 묻은데るって. 네사. 어디서 聞いてきたんや, そんな話. 도나타. 거기가 聞いてるんや, さっさと 答えんかい. 미도의 물, 飲んじゃ ダメなんだって. 조선인이 이도에 독을 入れたんだって. 뭐라고 立てよって. 行くぞ. 家のもん探さねえか。 噂じゃ朝鮮人どもが町で暴動を起こしてる。 それだけじゃねえ。 倒れた家に入って金目のものを盗んでるらしい。 一人残らず捕まえないと全部取られしまうぞ。 見つけたぞ。 どこにいる。 行くぞ。 이러한 학살은 일본인이 조선에 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후에 달라지지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그리고 최소한 연구자들에게 당시를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불령선인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후대의 선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일종의 조선인은 나쁘다, 조선인은 불량스럽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볼 정도였고 그렇다면 조선인들이 사는 게 얼마나 열악했을까? 특히 이 일본에 가서 사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은 얼마나 안 좋았을까? 드라마 6화에 보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을 뜨실 때가 됐어요, 전도사님. 여기 인부들이나 나나 땅굴 들어가서 철로를 깔아요. 뭐하러요? 인부들 더 빨리, 더 많이 먼 곳으로 실어 나르려고? 그래서 우리처럼 뼈 빠지게 부려먹으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한 대우를 해달래요? 최소한 길바닥에 똥 싸지르는 짐승들이랑은 다른 꼴로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를 짐승이랑은 다르게 살게 해달라, 우리를 사람으로 봐달라는 표현, 아주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드립니다만 관동대학살을 드라마에서 오래 다룬 것은 무척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의 조선인 대우를 극명하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과 정부는 조선인 학살을 사실상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대로도 유지가 되고
특히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드라마 마지막에 선자의 남편인 전도사가 잡혀가는 맥락입니다. 일본에는 1920년대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대상으로 미리 그들을 검거하고 구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1941년에 더 안 좋게 극악하게 개정이 됩니다. 이른바 국채 변형을 얘기하는 사람은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뜻은 다시 말해 그 당시 현재 이 제국주의 일본의 국가 체계를 바꾸려는 어떠한 표현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민지도 들어가는 거죠. 식민지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표현, 조선 독립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독립을 이야기만 해도 체포와 구금이 가능했습니다. 드라마 속 이삭이 잡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떠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실제 인물을 하나 여기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유명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당시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시집을 써서 이후에는 매우 한국인들에게 무척이나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윤동주 시인도 1943년에 항일운동 혐의로 검거되어서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복역 중에 사망합니다. 드라마 파친코에 등장한 자이니치, 그러니까 제1조선인은 식민지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에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했고 그렇게 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제1조선인들은 열악한 삶을 겪고 있었고 일본인들의 사회적 차별을 겪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 식민지민 조선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보다 지배와 통제로 일관했습니다.